네, 마지막 파트 전세권 임대차. 자, 임대차 있습니다. 자, 아까 그 했던 내용 있죠? 제가 수정할게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 일반법 있죠? 개정이 돼가지고 신설이 됐어요. 일반법, 민법에서는 몇 기? 그 다음에 특별법에서 주택임대차는 얘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주택임대차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몇 기? 근데 요번에 지금 권리금 거 하면서 상가 건물 있죠? 법을 신설했어요.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몇 기? 3기.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해야 되겠네. 자, 우리 여기 상가 건물 임대차죠? 예? 앞으로 이제 앞으로 이 상자는 상으로 읽지 마시고 이렇게 어떻게 읽으세요? 통일시킨 것 같아. 작년 8일만 해도 2기였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신설하면서 뭐야 헷갈리니까 뭐야지 조금 유리하게끔 상가 임차인들이 조금 더 뭐야 개정을 한 것 같아요. 신설된 조문입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 할 때 앞으로 제가 어떻게 쓴다? 이게 상가 건물 임대차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몇 기고? 2기. 자, 44페이지에 전세권 임대차 비교할게요. 전세권은 물권, 임대차는 채권 소속이죠. 그래서 거기 303조 읽으면 사람 물건이 있을 거야. 303조에 사람이 있고 물건이 있어. 사람은 뭐죠? 전세권자는. 그 다음에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있죠. 타인의 부동산을. 그게 사람 물건은 뭐 하는 거야? 점유해서 용도에 조차 뭐한다? 사용 수익. 그러니까 사람 물건이 있는 거야. 근데 우측에 임대차는 사람이 나와야 돼. 그죠? 두 가지가 있죠. 한쪽은 목적물 사용 수익, 한쪽은 차임 지급 약정. 그러니까 임대차는 임차인 사람이 임대인 사람에게 사용 수익을 뭐한다? 청구한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뜻이 달라요. 갑이 있고 여기 A가 무슨 권이다? 전세권이고 B가 뭐라면 임대차에서 임차권이라 한다면은 자 수선 유지를 누가 할까요? 자 갑이 할까요? A가 할까요? 여긴 사람 이름이 달라요. 이쪽은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죠. 그럼 수선 유지는 누가 할까? 응? 갑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다? A가 하는 거예요. 왜? 사람, 물건, 뭐야? 직접 지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거기 309조에 누가 수선한다고 돼 있어. 전세권자가 수선 유지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채권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한테 사용 요구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B가 갑한테 사용 수익을 요구해서 갑을 통해서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선 유지는 갑하고 B가 있으면 예? B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요? 갑. 그래서 우측에 임대인 의무라고 돼 있어. 임대인 주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의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죠. 그러니까 우측에 623조는 주인은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고 왼쪽에 309조의 주인은
소극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수선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뭐예요? 응? 필요비란 말이야, 필요비. 그럼 이쪽은 필요비를 누가 지출해야 돼? 그럼 A가 필요비를 뭐 한 다음에? 지출한 다음에 이것을 상환을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오른쪽은 필요비는 누가 지출할 의무가 없는 거야? B가 지출할 의무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B가 지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네? 달라고 상환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626조 밑에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626조는 필요비가 들어가 있죠. 근데 왼쪽에 전세권에서는 필요비는 없어. 그러면 유입비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있잖아. 그건 계량비용은 이쪽 저쪽 다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밑으로 가셔서 이제 페이지 넘겨보세요. 306조에 전세권을 양도할 때, 전세권은 뭐 할 때? A가 양도할 때 굳이 누구 동의 받을 필요 없어. 갑 동의 받을 이유가 없어요. 물권이니까. 그래서 거기 306조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할 수 있고 존속기간 내에서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뭐 할 수 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측에 629조 보세요. 임차권은 물건 아니고 뭐임으로? 그러니까 양도할 때는 당연히 주인의 동의 맡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갑의 동의 얻도록 돼 있잖아. 그러니까 629조는 임차권 양도 전대, 응? 할 때는 당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의 없이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위반하면 해제야, 해지야? 해지 당하면 격지자 해지는 무슨 주의? 도달 즉시 소멸, 일정 기간 경과 소멸. 봐줄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뭐 한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조문 3개가 걸러질 수 있잖아.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묵시갱신은 건물 전세권도 있고 모두 있다. 모두 있다. 임대차도 있어요. 무슨 갱신? 그래서 이 묵시 갱신이 이루어지면, 예? 기간은? 아니, 일반법은 기간 약정 없는 것으로 가. 그러니까 무슨 법하고 무슨 법? 일반법의 법정 갱신하고 무슨 법? 특별법은 여기는 무슨 갱신이 있고 여기도 뭐 자동 갱신이 있어. 뭐 사유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가서 하셔야지 어떡합니까? 그럼 법이 정한 뭐가 있으면, 아니 이건 전부 다 사유가 있단 말이야. 사유는 여러분들 조금 조금 공부하면서 맞춰보시고. 그러면 법정 갱신 되면 사유가 있겠죠? 전계약 같아. 전계약 동일해요. 근데 일반법에서는 단 뭐만큼은, 기간만큼은 뭐예요?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가는데, 예, 특별법은 싸울까봐, 예? 전계약 뭐하다? 동일하고, 예? 기간, 단 기간은 뭐다? 싸우지 말라고. 응? 몇 년? 또는 1년 본다 딱 찢어버대. 여기는 상가는 몇 년이, 아, 주택은 몇 년이고 상가는, 여기서 좀 차이가 있어. 일반법은 기간이 뭐야? 약정이 없는 거 같은데 특별법은 찝어댔다고. 2년 1년 딱 찝어댔다. 요게 차이가 있어. 그리고 이쪽은 이쪽 저쪽, 이쪽 저쪽이 뭐죠? 양쪽 갑도 할 수 있고 누구도, 네, 통고 통과할 수 있어. 양쪽 다. 근데 이쪽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 아까 있잖아. 이거 기억나?
무슨 마스크? 요거 엑스 마스크. 요것만 차이가 있어요, 요것만. 이건 제도의 문제지 뭐 어떤 무슨 이론적인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법은 그냥 누가 떠든다. 임 차이만 떠든단 말이야. 누군 없고. 이거 나중에 조문 맞춰보면 될 거예요. 묵시갱신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그 통과란 단어를 같이 묶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313조는 가비해도 6개월이고 의리해도 6개월이야. 66이야. 근데 임대차는 600이 이르노. 임대차는 뭐라고요? 600이 이르노입니다. 이건 조문을 맞춰가면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돼서 법정갱신은 무슨 용어랑 붙어 다닌다? 통고. 법정갱신은 뭐다? 통고, 통고, 통고. 자, 그런 것들은 이제 맞춰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0번 가봅시다. 50번 문제. 자,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했어요. 일단 정답은 3번이에요. 임대인의 재판상 청구한 차임 증액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액 효력은 판결 확정 시 발생한다. 이게 맞을까요? 자, 증액 청구권, 감액 청구권은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응? 손을 잡고서 올려주십시오.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됩니까? 일방적으로 올려달라면 올라가는 거예요. 네? 아, 대답하셔야 돼. 아, 손잡고 제발 올려주세요. 임차인 그렇게 할게요 해서 올라가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했을 때 올라가는 거야? 그럼 청구권이야, 형성권이야? 증액, 감액, 청구권 전부 다 청구권 아니에요? 형성권이야. 그러면 임대차 해가지고 딱 어느 시점 돼가지고 이 부분에서 증액을 요구했어요.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자, 월 100만원씩 더 업합니다. 얼마를 더 달라고요? 100만원 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 요구에 대해서 임차해보니까 너무 뭐한 것 같아요. 너무 같아서 왜 이렇게 많이 올립니까? 이거 인정 못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항의한단 말이야. 그래서 안 준다니까 하소서 법원에 뭐 제기해? 이 100만원 증액이 맞는지 틀리는지 뭐야? 에? 법원에 뭐 제기한 거야? 소 제기한 거란 말이야. 그 사이 3개월이 흘렀어. 몇 개월이야? 그 다음에 법원에서 판결했어. 판결했는데 드디어 뒷점 때 판결이 나왔어. 100만원 증액이 뭐예요? 예? 이게 뭐야? 맞다. 판결한 거야. 그러면 그 말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증액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한다고? 아니, 거기 지문 그대로 하면. 그럼 언제부터 발생하는 거야? 맞다고 한 이때부터 발생하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란 얘기네. 그럼 이때부터 얼마씩 달라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 몇 개월 지났는데? 그러면 여긴 증액 효력이 없나? 아니, 3번 질문이 맞다 그러면 없다는 얘기지. 근데 이 말이 맞겠어요? 아니겠지? 그럼 언제부터 발생해야 돼? 응? 이게 청구하실 때부터 올라가야지. 판결은 여기서 했지만 언제부터? 증액 청구 시부터 발생해야지. 무슨 건이니까. 만약에 3번이 맞죠? 만약에 3번이 맞으면 임차인들은
주인이 올려달라는 뭐야? 몰라. 인정 못해. 그럼 괜히 재판 끄면 끌수록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 안 올려주는 건 안 올려도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증액 감액 청구권은 무슨 권이니까? 형성권이니까 도달한 그때부터, 도달 즉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근데 판사가 100만원 너무 심하다. 예? 한 70만원이 맞는 것 같다. 그래도 70만원 증액효력 언제부터야? 이때부터 아니라고. 그래서 법원 가서 금액이 좀 뭐예요? 금액이 좀 낮춰졌다 하지라도 증액효력 언제부터다? 증액 청구, 그것도 당연한 거야. 50번에 3번 같은 지문이 이제 모의고사가 볼 때 계속 반복할 거야. 그럼 이런 지문들은 뭐야? 아니지 뭐야? 당연하게 걸러낼 수 있는 뭐야? 힘을 키우신다는 거야. 증액 청구권, 감액 청구권은 무슨 권? 형성권이다. 그런 얘기를 기억해 달라. 그래서 그 지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하고 4번 반대 표시하세요. 자, 2번 옆에다가는 강행 규정. 무슨 규정? 그 다음에 4번은 임의 규정. 그래서 임대차 안에 들어가면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 섞여 있을 때, 잘 모를 때는 매수 청구권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강행 규정으로 가세요. 무슨 청구권? 그리고 아까 채권 이야기 있었죠? 수선 의무, 필요비 유입비, 임차권 양도전대 있죠? 이런 채권 이야기는 임의 규정이야. 매수 청구권은 무슨 규정이고, 크게 그렇게 비교하면 답이 웬만하면 안 틀려. 50번은 3번이었고요. 자, 51번 정답은 2번. 자, 글자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눠서 봐야 돼. 필요비는 즉시고 유입비는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읽을 때 또박또박 평상시 읽어야 돼. 필요비는 지출 즉시고 유입비는 종료가 돼야지 되잖아. 이거 한꺼번에 집어넣으니까 뭐야, 헷갈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필요만 보고 휙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 있죠. 4번에다가 별표해 두시고요. 자,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권이 임대는 무슨 통고? 해지 통고에서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권이 인정된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다 써볼게요. 자, 해지 통고. 자, 반대와 살펴요. 해지. 자, 해지 통고는 그 위에다가 기간 약정 X야. 뭐가 없을 때? 근데 해지는 방금 전에 이기 연체. 위에다 써야지. 그러면 내용이 같아요, 달라? 왼쪽 거는 임차인에게 잘못이 없는 거야.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매수 청구권 들어가도 관계가 없어. 매청 들어가도 관계없어요. 근데 오른쪽은 잘못이 있단 말이야. 채무 불이익이 있으면 언다. 매수 청구권 인정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거기 4번 지문도 잘 읽어야 돼. 이게 해지 통고인지 그냥 해지인지 구별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야. 해지 통고는 기간이 뭐가 없을 때, 약정 없을 때 하는 얘기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구를 조심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51번은 2번 지문 틀렸습니다. 다음 52번 갈게요.
임차인의 무슨 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 자, 정답은 5번. 건물 사용의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것은 부속물 매수청구권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부속물은 객관적 편익을 가져야 됩니다. 뭐는 안 된다? 주관적 목적에 사용해 부속된 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속물은 주관적 목적은 안 되고요. 반드시 뭐다? 객관적 편익에 가져오는 것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5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52번에서는 거기 3번 있죠. 아까 매수청구권은 무슨 규정? 강행규정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53번은 박스를 세두시고요. 갑은 자기 소유 X상가 건물을 을에게 보증금 4억 원에 임대하였다. 임대차 기간 중 을은 X건물에 유지비 200만원. 유지비는 필요비예요? 유입비야? 그거 필요비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유지비는 필요비고요. 그 다음 옆에 계량비 800만원 지출하였고 그 갑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시키지 않은 채 X건물을 누구한테? 병한테 양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 질문 이런 거죠. 갑의 건물을 뭐해서? 임대차해서 을이 모두 지출하고 유지비 이게 필요비죠. 그 다음 뭐요? 계량비를 지출했다. 그 얘기에요. 그러다가 누가 바뀌었다? 주인이 바뀌었는데 이걸 안고 갔어요? 이런 거 안고 없이 그냥 판 거야? 그냥 팔았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1번 지금 보세요. 1번. 을은 갑에게 임대차 기간 중에도 유지비 200만원 상한을 뭐 할 수 있다? 자, 그럼 유지비는 뭐죠? 그러니까 필요비는 뭐 한다? 즉시 누구한테? 을이 갑한테 하는 거예요. 계약관계 있는 거니까 을이 누구한테? 갑한테 할 수 있는 거고 맞는 지문이고. 두 번째는 X건물 반환을 청구하는 누구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점유자 비용상한청구권 몇 조? 203조에 의하여 비용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을은 이 필요비 유입비는 몇 조에 의거한 필요비 유입비입니까? 이 유지비 계량비는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필요비 유입비죠. 그래서 무슨 대차? 임대차 계약관계 맞아요? 이 계약관계에서 몇 조에 의거해서 626조에 따른 뭐예요? 필요비하고 무슨 비야? 유입비지. 몇 조 문제가 아니다. 203조 문제가 아니라고요. 203조는 이건 이런 사람들끼리 노는 거야. 점유자하고 무슨 자? 무슨 관계가 아닐 때. 아니 계약관계가 아닐 때 쓰는 조문이야. 그럼 우린 몇 조를 갖고 놀아야지. 응? 몇 조? 626조를 가지고 놀아야지. 몇 조 가지고? 이거 가지고 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을은 몇 조 들고서? 몇 조? 그러니까 을은 203조를 가지고 병한테도 공격하면 안 되고 누구한테도? 갑한테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응? 203조는 계약관계가 아닐 때 쓰는 조문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 비교되는 게 몇 조냐면 밑에 맨 마지막 조문 있지. 을은
임차인은 뭐예요? 몇 조? 626조에 기해서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누구한테? 그러니까 을은 몇 조를 들고 와야 돼요? 626조를 가지고 을은 누구한테 공격하는 거야? 갑한테 공격하는 거야. 이자한테 요구하면 안 돼요. 왜? 채권, 채무관계, 계약관계인 사람은 갑이지 누가 아니야? 병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것도 문제 풀게 되면 이렇게 서로 비교되자. 하나는 203조 가로치인데 비용상한 청구권이고 5번은 비용상한 청구권 있잖아. 그러면 둘 중 하나가 정답이겠다. 그 정도 눈치는 있어야지.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너무 이렇게 절망할 필요 없어. 분명히 어딘가 빛이 있을 거야. 몇 조 문제가 아니고 몇 조? 거기 4번은 유익비는 기간 중에는 할 수가 뭐야? 없고 그죠? 일부가 파손됐지만 그죠? 저렴하게 수선할 수 있는 경우는 알아서 고쳤으면 되잖아. 그럼 이제 53번에서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거 가지고 유치권 인정돼야 안 돼? 네? 유치권. 이게 만약에 유치권 인정되면 되거든. 필요 유익비 가지고 유치권이 되면 유치권 가지고는 갑한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었다 한다면 누구한테도 병한테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이해돼요? 왜요? 그렇지. 물권이니까. 요건 뭐고 채권은 당사자끼리만 주장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예를 하나 볼게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갑의 부동산이 있었다. 이거 우리 수리비 채권 때문에 무슨 권? 10억 채권이 있었어요. 그러면 갑은 채무지. 이게 경매가 됐어. 뭐가 됐다고요? 새로운 경매가 나타났어. 경락인이 단 1억 주고 산 거야. 자, 을은? 네? 을은? 자, 채권. 채권 있어요? 10억 채권 병한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예? 없어요. 뭐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단 말이야. 채권은 계약한 사람 누구야? 아니죠. 원래 받을 사람 채무 아니야. 계약은 아니지만 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채권은 뭐야? 관계 있는 사람한테만 요구하고 물건은 이쪽 저쪽 다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53번을 통해서 가서 203조하고 몇 조? 두 문제짜리. 두 문제짜리입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54번 가볼게요. 54번은 정답이 1번.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임대 내 무슨 통고? 소멸한 경우 임차는 즉시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갱노할 필요 없지. 갱신 청구권 노할 필요 없지. 왜? 해지 통과했다는 얘기는 뭐야? 원하지 않는 얘기죠. 그럼 아까 지문을 봐봐. 아까 51번 아니 그 몇 번이었더라? 51번에 4번 있잖아. 이 지문하고 54번에 몇 번? 1번 보면 51번이 훨씬 친절하지. 기간 정함이 없다 딱 떨어졌잖아. 근데 아까 51번은 그런 게 없어. 그런 거 없이 바로 무슨 통고? 그러니까 용어 싸움이야. 그냥 해지는 뭐고? 아니 그냥 해지는 잘못이 있다는 얘기야. 그때는 매수 청구 안 들어가. 근데 해지 통고는 잘못이 없는 거야. 기간 약정 없는 거니까 뭐야? 매수 청구 들어갈 수 있는 거야. 54번 1번 다음에 55번 몇 번 하고 싶어요?
다 강행위 하나 임의 규정이라는 얘기지. 정답은 2번이죠. 응? 아까 수선 유지 의무 임대인한테 있다. 그래서 수선 유지 들어가는 필요비 달라고 할 수 있지. 임차권 양도 전인데 주인 동의 얻어야 되겠지. 그게 전부 다 채권 이야기야. 임대차에서 채권 이야기는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근데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 크게 그것만 있어도 답 쓸 수 있어. 그래서 1번의 차임 감액 청구권 당연히 무슨 규정? 그러니까 계약서에다가 임차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감액할 수 없다.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무효. 3번은 4번하고 같이 묶고 있는 거야. 갱신 청구권 거절 들어가면 지상매수권 같이 들어가는 거야. 3번 4번은 지상물이고요. 5번은 뭐예요? 부속물. 55번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56번 갑니다. 자, 56번은 을은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갑수의 토지를 임차한 후, 자, 갑에 뭘 받지 않았다. 그게 키워드야. 동의 없이 임대차 했다. 전대했다는 얘기죠? 동의 없는 전대죠. 정답은 일단 4번. 자, 임대차 기간 만료 시 병이 신축한 건물이 X토지에 그대로 뭐하는 경우? 현존한 경우. 갑이 X토지 임대를 원하지 않으면 병은 갑에게 건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되려면 그 동의가 있어야 돼. 동의가 없는데 병이 갑한테 부속물 매수청구권 또는 지상매수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은 뭘 전제로 들어간다? 동의 얻는 것을 전제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참고할 것은 2번을 참고하겠습니다.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이 뭐하는 동안은 존속하는 동안에는 병에게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뭐할 수 없다. 자, 왜 없을까요? 거기 임대차 관계가 뭐하는 동안 그러면 갑은 을한테 차임을 받는 동안 그런 뜻이야. 병은 불법 점유는 맞는데 갑은 을과 임대차가 존속이 되면 여전히 차임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있거든요. 그럼 차임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무슨 배상 뭐 손해가 발생이 안 해? 안 하기 때문에 병한테 불법 점유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50번 정답은 4번이지만 2번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7번 갈게요. 갑은 건물 수의 목적으로 을의 X토지를 임차해서 그 위에 무슨 건물? Y건물을 신축하고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틀린 것이에요. 자, 그럼 이건 지상물이에요? 부속물이야? 지상물이죠? 자, 일단 정답은 5번. 자, 1번부터 설명할게요. 자, 지상물 매수용으로 들어갈 때는 자, 무허가 건물이라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허가든 허가가 맞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차임 면책을 이유로 을이 임대차 계약을 뭐하면? 해지했죠. 아주 정확히 해줬죠? 잘못 있네. 매수용권 행사할 수가 없죠. 자, 3번하고 묶으면 딱 좋다. 2번하고 3번. 3번은 뭐죠? 기간 정함이 없죠. 그래서 을이 뭐 했어요? 해지 통고했어. 그럼 이건 잘못이 없잖아. 그럼 매수용권 행사할 수 있죠. 이때는 갱신 청구권 들어갈 필요 없어. 바로 즉시 들어가면 돼. 네 번째는 대항력 갖춘 갑이 임차 기간이 만료로 소멸했을 때 을이 토지를 누구한테 양도했다? 병한테 양도하면 대항력 갖췄으니까 병을 상대로 뭐 할 수 있다? 매수용권 행사할 수가 있겠죠.
자, 다섯 번째가 왜 정답이냐면 갑이 Y 건물에 무엇을 정했어요? 그럼 임대차에게 뭐 하면 갑은 을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뭐가 설정돼도 단 매매가 됐죠. 그럼 매매가 됐을 때 혹시 매매 대금을 부르죠. 예? 그러면 돈 달라고 할 거 아니야. 그때 이렇게 항변하면 돼. 그 근저당을 뭐 해주마니 말소했을 때까지 대금 못 줘. 이렇게 항변할 수는 있겠지. 지상물 매수권이 들어온 건 행사하는 건 맞아. 할 수 있는데 당한 쪽에서는 뭐 하는 거야? 돈 달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 저당권 뭐야? 말소 때까지 돈 못 주겠다라고 뭐 하면 돼? 항변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건물에 근저당이 붙어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매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항변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그래서 51번 정답 몇 번? 5번. 그 다음에 58번 정답은 3번. 갑은 건물 수리를 목적으로 을수의 엑스터 임차에서 Y 건물을 뭐 했다? 신축 보존 등기 마쳤다 그랬죠. 그럼 거기 세 번째 갑의 건물 매수용가 뭐 했어요? 적법했어요. 그죠? 그러면 을은 대금 지급 있기까지 건물 부지의 임료 상당액을 반할 필요가 없을까요? 건물 부지 임료는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매수 청구 적법은 적법이고 대금 뭐 할 때까지 지급 있기 전까지 건물 부지를 뭐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잖아. 그럼 뭐예요? 임료 상당액 반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뭐예요? 있다 해야지 맞겠죠. 58번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9번입니다. 별표해 두시고요. 59번 임대인 갑은 임차인 을에게 임대차 기간보다 만료와 동시에 임대주택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 정답은 일단 5번이에요. 자, 먼저 1번부터 볼게요. 갑이 보증금 채무를 이행 제공하지 않는 한 을은 주택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뭘까요? 이 거절이 뭘까요?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맞는 질문이죠? 다음 두 번째 을이 동시 이행 항변권 기에서 주택을 말하는 경우 사용 수익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자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죠. 네. 자 불법 점유는 아니에요. 자 2번하고 3번 묶으세요. 자 3번은 을이 항변권에 기에서 주택을 뭐하면 사용 수익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실질적인 뭐야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 이득에 의해서 갑에게 뭐 해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단 불법 점유 손해배상은 아니에요. 2번 3번 헷갈리지 마시고요. 네 번째 갑이 보증금 채무를 이행 제공했음에도 을이 뭐예요? 주택을 뭐예요? 명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갑이 그 후 보증금 채무 이행 제공 없이 명도 청구를 하더라도 을은 뭐 할 수 있어요? 항변권 행사할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5번 을이 갑에게 변제계 도래한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다면 을은 갑에 대한 보증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이게 항변권에서 나오는 얘기죠. 무슨 권이요? 그러면 대여금 채권이란 말이 뭐야? 자, 임대인 갑하고 임차인 을이 있으면 자, 을은 무슨 채권이 있고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요구에 대해서 그죠? 갑은 뭐 받지 못하면, 목적물을 뭐 하지 못하면, 예? 반환 받지 못하면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갑은 항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항변권 있죠. 근데 거기 또 5번 주면 뭐라 씁니까? 을이 갑에게 변제기에 도래한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지금 갑하고 누구하고 을하고 지금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대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갑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갑도 을한테 뭐가 있다는 거야? 아니 이때는 대금 채권이 있다는 얘기지. 무슨 채권? 그럼 대금 채권을 행사하게 되면 제가 물어볼게요. 자, 을은 항변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아니 돈 달라도 어떻게 항변을 해? 그죠? 그럼 보세요. 뭐 없는 채권, 항변권 없는 채권이고 없잖아. 이건 항변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항변은 있죠. 그럼 이런 거 있잖아. 뭐 붙어있는 채권, 항변권 붙어있는 채권, 그죠? 무슨 채권으로? 자동채권으로. 뭐 하지 못한다? 상계하지 못한다는 얘기 있잖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을이 갑에게 변제기에 도래한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죠. 그죠? 을은 갑에 대한 보증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럼 보세요. 을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갑이 뭐가 붙어있어? 네가 목적물 반환할 때까지 못 주겠다고 하면 항변할 수 있지. 근데 여기는 뭐가 없어? 을은 항변권이 없잖아. 근데 을이 누구한테? 을이 갑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보증금 반환 받을 1억하고 내가 옛날에 돈 빌려 얼마? 1억을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말하는 사람의 채권이 자동이에요. 아셨어요? 항변권 붙어 있는 채권을 을이 갑한테 퉁퉁 치자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이유는 이 갑이 항변할 기회를 뭐하기 때문에? 박탈하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그래서 자동 채권 뭐 할 수 없다?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59번 정답 몇 번? 5번. 거꾸로는 가능할까요? 갑이 거꾸로 지가 지껏 포기하겠다는 관계 없잖아. 뭐라고? 이거하고 뭐 하자? 치자. 지가 포기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항변권 붙어 있는 채권하고 항변권 없는 채권 있잖아. 그 항변권 붙어 있는 채권하고 항변권 없는 채권을 탕탕 치면 안 돼. 왜? 항변권이 이유 없이 날아가니까. 근데 뭐 없는 채권자가? 항변권 없는 채권인 사람이 퉁퉁이 관계가 없어. 그래서 자동 채권을 뭐 할 수 없다? 상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써보세요. 여기다 자동채권 하살표 뭐예요? 상계. 네? 하살표 X야. 그래서 자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하지 않다고? 수상은 가능해. 헷갈리게 하나만 해. 그냥 뭐하지 않다? 자상하지 않다. 됐습니까?
항변권 붙은 채권 자동 채권으로 모할 수 없다. 상계할 수 없습니다. 59번은 5번. 다음 마지막입니다. 60번. 임차인을은 임대인 뭐 없이 갑 동의 없이 키워드야. 동의가 없는 게 키워드야. 병과 전대체 계약을 뭐하고 맺고 임차 건물을 뭐했다? 인도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정답은 3번. 몇 번이요? 자, 아까 했던 똑같은 질문이야. 자, 임대차 계약이 뭐하는 동안 존속한다는 얘기는 갑은 을한테 여전히 차임을 받을 수 있잖아. 차임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누구한테? 병한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1번 지문은 왜 틀렸을까? 갑을 사이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뭐해도 종료하더라도 병은 갑에게 전체권 주장할 수 있다. 아니, 이 말이 맞으려면 동의가 있을 때 맞는 얘기야. 두 번째, 병은 을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 갑에게 뭐 할 수 없으므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차임을 갑에게 직접 뭐야? 지급해야 된다. 이것도 뭐야? 동의가 뭐야? 있을 때 하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래서 옳은 점 몇 번이다? 3번. 그래서 거기서 60번도 이것저것이지만 결국 뭐예요? 불법 점유가 되더라도 갑은 을한테 뭐 받을 수 있으므로 차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 손해가 없어요. 차임에 가름하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내일은 문제가 조금 요거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이렇게 늦게까지 안 되실 거예요. 네, 고생하셨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